예, 저희 부부는 55년 차 부부입니다. 두 분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이렇게 여행 다니는 낙으로 살아,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인생 80줄이 되어 신나게 달려보기로 합니다. 이제 놀러 다니려고 산 거야, 이거 7번째 차, 이거는. 부부가 노후를 즐기기 위해 마련한 캠핑카. 차를 세우는 그곳이 바로 내 집 정원입니다. 바깥에 풍경 쳐다보고 내가 차가 이러고 기사가 이래. 왜 맨날 그 꼴고대기 이리가 저리가 인기 좋아지고. 신나는 여행길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낙천적으로 좋고 기분 좋게 사니까 안 늙지. 이 즐거운 인생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노부부의 특별한 황혼 여행을 따라가 봅니다. 6년째 산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전국 팔도 유랑 중이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오늘 부부가 향하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 바다 건너 섬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1,400개네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1,400개. 천사대교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섬 암태도. 오늘의 첫 여정은 암태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또 한 판 버리고 가야지. 그런데 부부의 캠핑카에 수상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칼을 가히 갈아 그립니다. 이게 왜 적혀 있어요? 원래 칼을 갈다가 요즘 잘 안 왔는데 지나다니면서 필요하신 분 계시면 갈아드리고 그러고 놀러 다니죠. 부부의 본업은 팔도를 유랑하는 여행이지만 이왕 길을 나선 김에 칼도 갈아주며 다닌다는 말씀. 칼 갈아요, 칼 갈아요. 우리 남편이 기술자예요. 그 차 어디 딱 동네 갖다 대면 뭐. 아유, 탑차다, 칼 가는 차다, 칼을 막 들고 나와. 칼을 어떻게 하나 가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할머니도 오시면 갈아드릴게.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내가 칼도 안 쓰던 칼인갑다. 녹이 막 쓰던. 녹슨 칼, 오래된 칼, 가리지 않고 일단 맡겨주기만 하면 새 칼로 만들어준답니다. 예, 잘 들게 해드릴게. 어머니는 못 가세요? 나 못 가. 지금부터는 손재주 좋은 김정웅 할아버지가 왕년의 실력을 발휘할 차례. 나이 먹어갖고 이런 거 있으니까 나도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아내는 손님들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영업부장. 이러니요 딸 몇 살이라고 했어? 79. 나 동갑이네. 그래. 말띠네. 응, 말띠. 생일이 언젠데? 7월달? 딱! 동갑자리 친구잖아. 그러니까 아 반갑지. 말띠. 말띠같이 좋은 띠가 없어. 얼마나 활발하고 좋은데. 늙어지면은 못 나나니 아 하물은 시비롱이요 달도 차하면 기운아니다. 얼쑤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앙지마는 친구 너는 몇 남매 낳았어? 몇 남매? 그 딸이 많아 아들이 많아? 똑같아. 똑같아. 딸 3명이 아들 3명. 어딜 가나 친화력 좋은 아내. 금세 동갑내기 친구가 생겼답니다. 영감 몇 살이요? 80세. 아 동갑이네. 우리 영감이 더 젊었지? 우리 영감이 훨씬 미남이겠다. 훨씬 미남이야? 그래. 그래 너가 영감이니까 미남이지. 우리 영감은 나는 딱 사진 보고는 아우
저 어깨가 쫙 벌어지고 화사 때 찍은 사진 너무 잘생겼어. 남편 자랑은 기본. 지난 세월 풀어놓자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여자들의 수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안 하지. 그냥 안에 다른 사람도 살아봐야지 사람이. 한 가지만 살면 안 되지. 칼도 갈아주고 길에서 친구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부부의 일석이조 여행법이랍니다. 나인데. 아저 칼 만들어놨어 이거. 칼. 그 내 칼이요? 응. 여기가 막 목이 탁탁 꼈었는데 건조장돼서 뭐 자르고 그런 칼인데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고.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기술자 진짜 기술자 아주 너무 좋소. 마을 사람들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답니다. 네, 너무 감사해서 살쪄서. 부부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선물. 에이,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왜 갖다 주신 거예요? 칼 갈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봤습니다. 돈을 못 드리고. 잘 먹을게. 아이고 이 호박 된장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지 양파 와. 와. 아이고 고마워라. 갖고 가서 잡수라고 그런 때는 안 할 갈아줘서 칼 갈아줘서 그거. 칼 갈아줘가 고마워. 칼 가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고마워하는 사람들 보고 하면 내가 일하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물물 교환 칼갈이 여행을 끝내고 본격적인 섬 구경에 나섭니다. 섬으로 왔으니 멋진 바다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암태도를 지나 달려간 추포도 작은 해변, 무작정 차를 세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파도가 당신 이정자씨 왔다고 반겨줘. 아, 그렇지. 나는 어디를 가나 환영이야. 파도 소리 들으니 내가 마음이 출렁출렁 좋을 소리야. 평생 목수 일에 고물상 일하느라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부부. 여든의 나이에 그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여행에 단짝이 있어서 좋으신 거죠? 혼자 되겠죠. 단짝에서 뭐 산대, 대화 산대가 있으니까 싸우고 뻗고 짓고 하건다. 가자 그러면 무조건 영감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얼마나 살 거라고. 아유, 너 혼자 가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서로의 단짝이 되어 오붓한 황혼 여행을 시작한 노부부. 한 번쯤 집시처럼 유랑하며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답니다. 이제 놀러 다니려고 산 거야 이거 7번째 차 이거는. 부부가 오로지 여행만을 위해 마련한 캠핑카. 침대부터 주방까지 제주 좋은 남편의 세심한 손길이 묻어나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외경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바깥에 풍경 쳐다보고. 솜씨가 좋아. 인테리어 일을 오래 해가지고 칼도 잘 갈고 뭐든지 잘해. 할아버지는 신안 갔다 나면 신안 배짱. 제주도 갔다 오면 제주도 별장 얼마나 좋아요. 움직이는 별장이. 네. 집을 떠나 밖으로 나서면 식사 준비는 남편의 몫. 쓸 건 다 있으시네요. 그러네 차가 맨날 복잡하다. 양파 좀 까주세요. 보조 역할을 해줘야지. 빨리지. 네가 보조해야지 뭐. 주방장은요? 주방장은 우리 할아버지. 아, 나는 편하고 좋지. 나와서 할아버지가 해주니까 뭐 맛이 있건 없건 뭐 잘 하셔 아무튼 할아버지가 뭐 뭐든지. 잘하네.
이렇게 자상하지만 좀처럼 말이 없는 무뚝뚝한 남편에게 서운한 날도 많았답니다. 영감님은 표현을 안 해. 막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 뚝뚝해. 경상도 남자들이 뚝뚝해. 아버지한테 꼭 듣고 싶은 말 한마디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거 안 했어. 그거 한번 듣기 그래, 전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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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딱 하면서 이리 모두가 없어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다른 것 같은데. 말 대신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남편.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에서 아내 사랑이 물씬 느껴집니다. 해서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된장이 끝내줘요. 잘 끓이셨네. 와, 너무 맛있어. 잘 먹네. 사랑해요. 밥 먹다고. 할아버지 나는 이게 흥이 많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막 이 흔들어. 그 소화가 잘 돼. 혼자 먹으면 밥이 맛있나? 둘이 먹어야 밥이 맛있어. 둘이서.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둘이 함께라면 두려울 것도 힘들 일도 없을 테죠.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의 인생 여행 동반자랍니다. 바다를 떠나 이번엔 산을 향해 달려봅니다. 암태도 승봉산자락의 작은 사찰. 부부는 특히 작은 암자 여행을 좋아한답니다. 경치 좋다. 나무도 좋네. 얘도 내 나이만큼 먹었겠다. 아. 내 나이보다 100년 됐겠다. 고사가 다 됐는데. 지금 조금 안아줬어. 근데 많이 안 안아준다? 세림 안녕하세요. 멍멍해.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서 왔어요. 어이구 멀리 오셨다. 네. 저는 이제 노리에 이제 이렇게 땡기면 여행 다니면서 이랬어요. 오래됐어요? 아니요, 여기 절 역사는 한 250년 됐습니다. 250년 꽤 오래돼요. 네, 근데 이제 암태도의 유일한 사찰 노만사.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고즈넉한 풍경 속 조금은 특별한 나무가 있답니다. 여기 나무가 한 수명은 120년 됐어요. 수명이 120년 되고 나무 이름은 소옹악나무. 소옹악이라고 그래요. 바위와 나무가 서로의 몸을 내주며 얼키설키 뻗어있는 모습이 독특한데요. 긴 세월 서로를 의지하며 흘러온 시간이 느껴집니다. 7월 8월 중에 하얀 꽃이 핍니다. 아, 예. 너무 좋네. 근데 돌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해. 내가 볼 때. 노만사는 송악뿐 아니라 약수가 있는 절로도 유명합니다. 소산한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샘물은 큰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답니다. 노만사라는 이름도 섬의 이슬을 머금은 사찰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화정수입니다. 화정수. 물 맛있어. 시원하고. 좋다. 그거 내일은 한 50대 될 것 같은데. 길손들 누구나 편안하게 들렀다 갈 수 있는 암태도 노만사.
연세에 저렇게 실제로 캠핑 갔다 하시고 여행을 다니시니까 예. 정말 부럽습니다. 노부부에게 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는 동반자지. 동반자. 동반자고 같이 이제 쭉 가야 되는 거고. 동반자 가야 되는 거고 어딜 가는데? 동반자를 뭐 세월을 따라서 슬슬 걸어 가야지. 아, 슬슬. 앞으로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일진 몰라도 언제나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할 거랍니다. 이번에 가을 낚시 하러 다니는 거죠. 맛있어. 아, 좋다. 너무 맛있어. 다 먹어. 아, 좋다. 오늘 아주 연근 풍년이에요, 풍년. 접기 볼걸. 맛있겠다. 이런 맛에서 하는 거지 뭐.